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월 21일 수요일 선물 글로벌. 아직 지금 저 다른 집에 갔다가 못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얼른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 미래의 셋. 네, 잠깐 거기 가셨다가 아직도 거기서 지금 못 돌아오고 집을 못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정말 정신없구만. 3프로TV 오늘 저녁에 그분들도 바쁘실 거예요. 또 그분들 놓고 갈까요 그냥? 좀 중요한 오늘 게임인데 이거. 네. 자, 오늘 진짜 중요한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부터 미국 선물시장까지 살짝 살펴주실 우리 네. 미래에셋증권 대치 WM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대치동 1타 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프로님, 정프로님. 네. 오늘 그 정프로님의 오프닝 코멘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네?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국내 투자자들 대부분은 원화 자산에만 편중돼 있었는데 네. 해외 투자를 통해서 자산 자체가 정말로 글로벌 분산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멘트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멘트였던 것 같고.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코멘트가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를 가진 미국의 부자들조차도 음흠. 자산의 20-30%는 미국 외의 통화, 뭐 재팬엔화나 아니면 중국의 위안화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의 자산가들만 원화를 100% 가지고 있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 맞지 않다는 코멘트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부분을 정프로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시는 네. 어떻게 임팩트는.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그냥 생각 없이 꺼낸 말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들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정프로님도 아는 걸 아직도 모르고 글로벌 자산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정말 우리의 앞길이 한참 가야 된다는 걸 또 알려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포인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에 대한 칭찬이 좀 필요했던 시점인 것 같은데 결국 그건 못하시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중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중국 시황 체크로 글로벌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 정도였고 지수의 움직임은 거의 없는 포인트, 그래서 제재를 걸음해서 3,472포인트 끝난 하루였고요. 네. 신천시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세 나와서 0.2% 정도 오르고 오늘 홍콩은 전일 미국 시장 하락의 영향을 조금 받아서 1.76%, 500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유독 홍콩 시장과 본토 시장의 온도차가 조금 컸던 상황이었고 그 배경은 아무래도 홍콩 시장이 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일 미국 시장 시장은 조정을 조금 강하게 받는 그런 모습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중국 본토 시장 온도를 체크할 때는 보통 백주 기업들의 차트를 파악함으로써 상해 시장의 온도나 분위기를 조금 가늠하는데 오늘 보니까 뭐 기주모태주도 그렇고 노주녹이나 양하 양조 같은 그 중국을 대표하는 백주 기업들을 보면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반등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는 모습이 나와서 중국 본토 시장 기준으로는 추가 하락은 그렇게 뭐 많이 열렸지 않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조금 받았고 네. 지수로도 매일로 봤을 때는 약세 국면 지속되고 있지만 전저점인 3,350포인트로부터는 조금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 조금 드는 네. 하루였습니다. 야, 근데 어떤 나라의 그 시장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그 나라의 이 술 회사들을 본다는 거는 참 신기하긴 하네요. 그럼 우리나라 주가 보려면 삼성전자 보는 거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어느 나라도 술 회사를 이렇게 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이 회사는 여기는 대표 회사가 술이 됐을까? 소비가 중요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이 나라의
술과 소비가 아주 직결되어 있는데 그 술을 파는 회사들이 매우 집중적으로 몇 개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궁금하죠? 참 신기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모르시겠지. 에이 설마. 그거 어떻게 아시겠어요? 아무리 일타 강사를. 모르실까요? 드디어 그럼 저희가 최 선생님이 모르는 질문을 저희가 찾아낸 겁니까? 중국 시장을 볼 때 백수 기업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는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로는 나왔다. 첫 번째로는 나왔어. 두 번째로는 기관들이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인데 네. 기관들이 선호하고 시가총액이 큰 이유는 아까 전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워낙 중국 분들이 술 자체 좋아하고 소비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소비의 적도다. 맞습니다. 매출이 안정적이고 성장이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네. 보통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존경한 투자자들이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 같은 인물이라고 하면 피터 린치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 블루칩 종목이라고 해서 브랜드가 아주 강하고 매년 10에서 15% 성장한 기업을 최고의 종목으로 치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성장률 20% 이상 나와버리면 레드오션화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이 나오면서 브랜드가 강한 기업을 굉장히 선호했는데 네. 아마도 피터 린치가 중국에 가장 좋아하는 블루칩을 고르면 귀주 모태주나 양조 같은 역사 때문에 브랜드가 공고하면서 연간 10% 후반대도 정도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을 선호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네네. 뭐 누가 보더라도 중국의 백주 기업은 대표할 만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블루칩 기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시장에서 중요한 지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여기가 시가총액이 제일 큰 회사는 아니죠? 그렇습니까? 상해 본토 시장 기준으로 시가총액 가장 큰 기업이 귀주 모태주라는 백주 기업입니다. 네. 시가총액 500조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기업입니다. 귀주 모태주 시총 1위. 모를 줄 알았어. 그건 테스트 해보셨구나 또. 아이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 대시동 일타강사인데 네. 자, 뭐 이런 테스트 뭐 이제 의미 없습니다. 그냥 쭉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믿고 가겠습니다. 네, 이제 중국 뉴스 쪽 한번 좀 체크해봐야죠. 네, 오늘 시장은 전일 미국 시장도 그렇고 오늘 중국 시장도 그렇고 시장의 뉴스플로 중에 약간 우려할 만한 부분이 코로나의 재확산할 우려가 시장에 부담을 조금 주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WHO에서도 전 세계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필요하다는 코멘트 나오면서 시장들이 조금 긴장을 하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최근에 인도의 확진자 수가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1일 하루 기준으로 확진자가 최근 24시간 동안 29만 5천 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 네. 이게 미국이 확진자가 절정일 때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30만 명 정도 수준 나오는 게 전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 정도 케이스 국가라서 인도는 특히나 방역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사망자 수도 지금 하루 2천 명을 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인도나 브라질처럼 백신의 보급이 안 되고 있고 방역만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국가들의 상당한 좀 경계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인구도 워낙 거대한 국가들을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이 나라에는 이제 여행 같은 것도 뭐 금지를 권고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워낙 글로벌하게 인구가 많은 국가들 그리고 백신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국가들의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네. 미국에서 현재 국무부 기준으로 여행 금지 권고 국가를 전 세계에서 80%까지 늘릴 거라고 해서 다시 여행 금지 국가를 오히려 늘리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뉴스였습니까? 그리고 내일 조금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게 기사 여러 번 접하셨겠지만 내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미국 주도로 기후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중국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최종적으로 참석을 하게 돼서 외교부에서 오늘 코멘트 나왔던 게 22일 시진핑이 중요 발표 예정이라고 관련 언급 나오면 시장의 기대감을 조금 모은 모습이고 네. 뭐 중요 발표의 내용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기존에 계획했던 탄소 배출 감소 목표치를 조금 더 올리는 그러니까 네. 그린 에너지를 좀 더 가속화하는 관련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탄소 관련된 탄소 배출 관련된 또 시장들도 잘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중국 시장 관련돼서 뭐 중요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네. 최근 중국 시장이 다들 보셨겠지만 개별 종목들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성장들이 30% 이상 하락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 투자자들 대부분이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반등이 제 타이밍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심리는 조금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제가 중국 주식 관련해서 평소에 조언을 많이 구하고 있는 당사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의 김병규 연구원님께서 좋은 자료 발간해 주셔서 조금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네. 공유해보기 위해서 준비를 조금 했고요. 그 중국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중국 시장이 올해 1월에 춘절 이전에 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절정으로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올해 강할 거라고 보는 근거의 가장 큰 배경은 뭐였냐면 공무원 펀드 바람을 불면서 중국의 투자자들이 공무원 펀드를 찾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이 시장에 쏠 수 있는 자금이 굉장히 많아졌다가 키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기관의 수급을 체크할 때 조금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미국의 캐시우드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했었고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중국에도 캐시우드 돈 나는 문운이 못지않은 굉장히 스타 펀드 매니저 지금 굉장히 핫하거든요. 중국에. 네, 그분의 이름이 장쿤이라는 펀드 매니저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현재 이팡다라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팡다? 네, 이게 자산운용사 이름인데 네. 영어로 하면 이펀드인데 중국식으로 발음해서 이팡다라는 이팡다. 자산운용사 매니저고요. 네, 좀 귀엽죠. 네, 이팡다. 이팡다의 스타 매니저인 장쿤 매니저가 그 중국의 기관들의 수급 혹은 투자 심리를 좀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 1분기 동안 장쿤 매니저가 어떤 식으로 운용했는지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거에 관련된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을 파악해보는 게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혹은 중국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조금 많은 힌트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네. 야, 이거 중요한 자료네요. 네, 중요 자료입니다. 중국의 최대 하여튼 펀드를 운영하는 장쿤 펀드 매니저의 그러니까 이분 따라다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의 돈들은 근데 이분이 지난 분기에 어떤 걸 샀는지 어떤 걸 팔았는지 맞습니다. 네. 저희가 시장을 학습하면서 사실 시장의 오피니언 리더 혹은 그 시장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어떤 걸 사고 팔았는지 보는 건 도움이 되거든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도 캐슈더 같은 인물들이 선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슈가 되면 급등하기도 하고 중국에서도 그런 스타 매니저를 따라다니는 열풍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관들이 사게 됐을 땐 바우투안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고 네. 이런 스타 매니저들이 어떤 종목을 손했는지가 개인 투자자분들께도 어느 정도 힌트는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네. 이 장쿤 펀드 매니저가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총 규모가 약 22조 원 정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 22조 원? 네 맞습니다. 와. 이게 중국 역사상으로는 가장 많은 그리고 천억 위안을 처음으로 넘어선 매니저라서 중국 역사상 최강의 매니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핫하다고 하고요. 네네. 이 장쿤 펀드 매니저의 스타일은 우선 워런 버핏의 굉장히 열렬한 추종자라서 유명한 발언 중에 하나가 10년 이상 보유할 종목이 아니면 1분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코멘트가 있는데 이게 네. 이제 원래의 버전은 워렌 버핏이 10년을 보유할 게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않는다가 원조인데 네. 그걸 약간 뭐 리스펙 오마주해서 10년 이상 보유할 게 아니면 1분도 보유하지 않는다 해서 굉장히 워런 버핏의 열렬한 추종자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근데 1분 만에 1분 안에 샀다 팔았다 이거는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님. 네. 네. 1분 내로 단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가치 투자고 장기 보유 스타일의 펀드 매니저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제로 이 장쿤 매니저라는 분이 스타가 됐던 계기가 2013년도에 당시에 귀주 모태주가 시장 우려가 모이면서 50% 이상 급락했었는데 그 국면에서도 이 장쿤 매니저는 굉장히 자신 있게 귀주 모태주를 추가 매수해서 일약 스타로 발돋움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평소 장쿤 펀드 매니저가 사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퀄리티도 좋고 장기 보유할 만한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올해 1분기 그럼 시장이 많이 조정받는 구매에서 뭘 샀을까가 물음표인데 그 종목이 이제 오픈됐다고 합니다. 네. 그 종목들이 귀주 모태주 그리고 오량액 노주 노규를 추가 매수했다고 하고요. 세 개 다 백주 기업 내에서는 상당히 상위권 내 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고 네. 그리고 더해서 메이투안과 텐센트, 하이크 비전과 홍콩 거래소 이런 종목들을 추가로 매수해서 비중을 오히려 늘렸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종목은 아닌데 그러나 다 큰 종목들 큰 종목들.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 전체를 그냥 강하게 본 그런 결과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런 운용하는 대형 펀드들의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네. 인덱스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 상승을 따라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상대적인 우량주를 찾는 게 일반적이고 예. 그러다 보니 당연히 대형주 내에서 가장 선호한 종목을 늘리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네. 본 종목들이 모두 다 대형주들도 맞고 시장의 그 시가총액 자체는 큰 종목이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호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게 평소에는 이 장쿤 매니저가 중국의 은행 종목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는데 예. 이번 1분기에는 초상은행과 평안은행을 조금 더 추가 매수하는 모습이 나와서 중국의 은행주 관련 관심도 약간은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네. 아이디어일까요? 추측을 해보자면. 은행을 산 이유? 은행을 산 이유.
이거 모르실 것 같은데 은행을 산 이유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여쭤봅시다. 예. 예. 일단 초상은행이랑 평안은행이 여기가 이제 그 코인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이쪽으로 이제 갈 거라고 이제 보고 이제 그러면 기존의 코인도 굉장히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쪽으로 이제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은행주를 왜 싫어했었어요 이분이?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뭔가 기술주나 혹은 뭐 성장이 빠른 주식에 좀 더 몰두했던 투자 스타일입니까? 그렇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워렌 버핏의 추종자이기 때문에 싼 주식에 대한 선호는 기본적으로 있는 매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다만 이제 가치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낮은 가격, 아주 싸다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그 투자를 의사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촉매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캐탈리스트라고 네. 부르는 건데 주가가 움직일 만한 계기가 있어야 아무리 싼 종목도 움직이게 되는 건데 모멘텀 변화 맞습니다. 예. 아마도 저희 추정으로는 초상은행과 평안은행을 초이스한 이유는 금리가 어쨌든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낮은 금리 상황에서 높은 금리 환경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돼 가는 거니까 그럼 은행들의 마진 폭은 약간 개선될 수 있을 거고 기본으로 싸다는 조건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았던 게 싼 가격 플러스 촉매가 붙으면서 비중을 약간 늘리지 않았을까. 다만 아주 공격적으로 늘린 건 아니고 네. 탑10 포트폴리오 내에서 원래 하위권에 있었다가 탑10으로 들어온 정도니까 소폭 늘렸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막 사다가 나중에 은행 사는 거 아니에요? 주식 막 사다 보니 51% 뭐 이렇게 돼갖고 뭐 그렇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연금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슬슬. 자, 그러니까 아직도 주식이 좋다고 판단한다는 거군요. 그죠? 맞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구매에서 비중을 조금 늘렸다는 건 펀더멘탈한 자신감이 조금 엿볼 수 있는 이벤트인 것 같고 이 장쿤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탑10 종목도 포트폴리오를 구독자분들께서 오픈해드리면 예. 오량액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홍콩 거래소 그리고 그다음에 기주모태주와 메이투안, 텐센트 순서라고 합니다. 네. 네. 중국도 펀드라는 건 결국은 개인들이 가입하는 거고. 맞습니다. 펀드가 주식 비중을 늘린다는 건 결국 개인들한테서 돈이 더 들어왔다는 뜻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무슨 사모펀드처럼 들어온 돈 더 이상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한 다음에 이 안에서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펀드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모형 펀드니까 기관의 자금도 있고 개인의 자금도 있고 섞여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예. 다만 매니저 입장에서는 들어와 있는 돈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매니저 역할인 건데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현금 내에서 포트폴리오 운영할 때 이 종목들이 비중을 샀다는 건 그래도 대형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좋게 보는 강도는 반영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1분기에는 1분기 후반 이야기겠습니다만 개인들이 좀 빠져나갔다고 들어서 중국에서도 자 그래서 이 장쿤 매니저의 스타일이 이제 가치 투자를 좀 기본적으로 지향을 하고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대략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걸로 혹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장쿤 펀드 매니저가 중국 시장 내에서 비중을 늘려갔다는 부분을 저희가 해석해야 될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보통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스타일로 부르는 게 가치 투자자 스타일이 있고 반대편에 있는 게 모멘텀 투자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사실 뭐 가치 투자자, 성장주 투자자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가치주와 성장주 모두 다 가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더 스탠다드에 가깝고 가치 투자자라는 건 어쨌든 가격의 매력을 보는 거고 상대적으로 모멘텀 투자자는 어떤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세에 관심을 가지는 건데 예. 현재 중국 시장이 모멘텀 투자자에게는 좀 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시장인 것 같고요. 반대편으로 가치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매력이 조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비중을 좀 늘릴 만한 기회가 나오고 있다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장쿤 펀드 매니저의 스타일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가격에 민감한 투자자 낮은 가격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한 투자자들에게는 어쨌든 중국 시장이 좀 적금만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힌트는 주는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도 이제 펀드가 다양하게 있어서 모멘텀 플레이하는 주식형 펀드도 있고 이분은 우리나라로 치면 가치 투자 펀드의 펀드 매니저인가 봐요. 네. 생각해보면 국내에도 사실 가치투자가 처음에 들어왔던 가치투자 1세대라는 게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20년 전의 트렌드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중국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들었고 네. 중국에서도 이제는 가치투자가 어쨌든 메이저 펀드가 되는 그런 약간 트렌드 변화는 좀 반영되는 그런 뉴스인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중국의 대형주를 산다고 하면 아무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당연히
가치주 베이스의 펀드 매니저를 선호하는 종목을 포트폴리오 우선 검토하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알리바바 이런 건 안 담았네요. 그 텐센트 담는 걸로 됐다고 판단하는 모양이죠. 네, 물론 이제 펀드의 시가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보유한 펀드 전체로 보면 알리바바 포함되어 있는데 아, 아까 좀 말씀드린 건데 예. 아주 많은 종목 중에 탑 5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장쿤 보유 종목도 한번 저희가 참고하면서 중국 투자할 때 예.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하고 미국 살짝 한번 살펴볼까요? 네. 유럽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유럽 시장 오늘 0.5% 정도 오르고 있고 뭐 사상 최고가에서 아주 작은 조정 받고 바로 또 반등 나온 모습이라서 유럽 시장 지수로 봤을 땐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 나오는 그런 하루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전일 변동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시장의 심리는 아직 약간 불안한 것 같고 미국 현재 선물 기준으로는 S&P 500 0.2% 정도 조정받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기준 한 0.3% 정도 조정받고 있어서 오늘 또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나스닥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큰 모습이 선물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네. 아유. 그리고 오늘 또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얘기 하나 또 갖고 오셨군요. 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가 수준에서 전일 첫 번째 조금 조정, 뭐 소폭의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네. 오늘도 제가 현장에 만나보면 고객분들께서 조금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이 다소 흔들리다 보니까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네네네. 혹은 주식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의 차익이 많이 났었는데 차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 역시 뭐 영업 현장에 10년 이상 일하고 있고 정말 많은 고객분들과 상담을 나눴지만 대부분 투자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뭐 혹은 걱정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들의 근간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심리적인 부담, 심리적인 불안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많은 고객들이 고민하는 부분, 내가 심리적인 불안을 가지고 그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가장 심플한 해결책은 현금을 우선 많이 확보하시라는 조언이거든요. 현금을 확보하라. 네. 불안할 때는. 현금의 비중을 그냥 많이 늘려라. 그러면 또 고객분들께서 많이 또 질문하시는 현장에서 만나는 질문은 현금을 만들라는 게 어떻게 만들라는 건가요? 예를 들면 뭐 20개 종목 중에 5개를 팔아서 15종목을 남기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20종목을 각각 30%씩 팔아서 현금을 30%로 만들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네요. 네.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마련할까요? 네. 그것까지 알려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답을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한 제 답변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만들 때 무차별하게 현금의 비중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차익을 어느 정도 지켜낼 수 있고 변동수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조금 보수적일 때는 30% 정도 만드시고 조금 과감할 때는 한 50% 만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드리는 조언이 네.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투자 전략 중 하나가 스완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스완? 네, 정프로 혹시 스완 투자 들어보셨나요? 스완은 이제 그 저기 아닙니까? 경찰 특공대? 네. 맞습니다. 네. 경찰 특공대 스완도 있을 수 있는데 아, 참 그 스와트인가 참? 맞다고 네. 하면 어떡해요. 무조건 내 얘기는 다 맞다고 들으시죠. 저분은. 정프로님 저보다 더 똑똑하시고 더 천재적이니까요. 저분이 다 네. 좋은데 공정하지 않아. 몇 번 느꼈어요. 내가. 네, 고객의 말은 무조건 맞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매니저님의 철칙입니다. 네, 고객의 말은 무조건 맞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는 말씀이고. 그거 또 맞다고 하잖아요. 수환은 그거잖아요. 백조? 아, 그건 이제 네, 보통 백조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 제가 조언드리는 그 스완 투자 전략의 스완은 sleep well at night이라고 해서 투자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투자의 포지션이 날 불안하게 하고 밤에 잠을 못 들게 한다는 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불리해지는 포지션이거든요. 실제로 네. 건강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투자 전략가들이 조언해 준 게 스완 투자 전략. 밤에 잠은 푹 잘 수 있을 정도로 마음 편한 포지션만 가져가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실제로 느껴보면 많은 고객분이 느낀 심리적 부담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전략이 스완. 그 스완 전략을 위해서 현금을 확보한 건 다 주관적이겠죠. 어떤 분은 30%로 만족할 거고 어떤 분은 잠이 잘 오는 수준까지 현금을 갖고 있어라. 네, 하지만 뭐 각자가 약간은 다르겠지만 꼭 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정도로 스완 투자 전략을 떠올리시길 좀 권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 말은 네. 그게 쉽지 않은 게 내려서 그래서 불안해서 팔았는데 또 오를까 봐 물어보는 거잖아요. 나 혼자 팔지 않고 혹시 오를지도 몰라 최 선생님한테 여쭤봐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되나요? 좀 더 갖고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할게요? 라고 할 때 불안하면 팔아라.
그게 일부만 팔라는 거냐? 아니, 30% 현금 확보. 100% 다 팔라는 게 아니고 안심될 때까지 팔아라. 그 말이잖아요.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마음이 편해질 만큼의 현금을 확보하라는 조언입니다. 그럼 저 조금 더 디테일한 거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제가 1억이 있는데 1억이나 있어요? 1억이 있다고 쳐요. 예, 가정하자는 겁니다. 1억을 이제 풀 투자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현금 확보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30%를 빼려고 했는데 뭐 갖고 있던 무슨 빌라를 팔았더니 한 3천이 나와요. 그럼 아 얘로 이제 아, 다시 내 현금 확보된 거야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아니면 내가 나는 원래 1억만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1억 내에서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더 좋습니까?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이면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겠죠.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이 3천만 원이 생겼는데 그 자금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면 당연히 그걸로 또 추가의 현금이 만들어진 거고요. 네, 여기서 현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현금 확보란 건 그 3천만 원을 주식을 추가하지 않고 계좌에 두는 것만으로 현금의 캐파가 늘어난 거니까 이 현금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그냥 만들어 놓는 건 아니고요. 시장이 나의 예상과 다르게 하락했을 때 매수기로 활용하기 위한 현금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현금이라도 그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라는 현금 확보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주변에서 100% 빚으로 투자하는 분도 있는데 주식 다 채워놓고도 참 잘 주무시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엄마한테 빌린 돈이래. 그것도 안 갚아도 된다. 그것도 좋은 수완 투자 전략입니다. 자, 원리 좋은 원리 같으면서도 잠이 잘 오는 포트폴리오 만들라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도 야 이건 나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잠자고 일어나면 많이 폭등이 있을 것 같아. 불안해서 못 자겠어라고 하면 네. 주식을 좀 담고 자는 거고, 그렇죠? 아 이거 나 자고 나면 폭락해 있을 것 같은데 팔고 잘까라고 하면 팔고 자는 거고. 그 말은 네 멋대로 투자하여라라는 말인데 그걸 이렇게 수완이라고 표현한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 이 프로님이 안 팔아보셔서 딱 팔고 나면 나 오늘 이렇게 까칠하지 아직 수요일이라 그런가 봐요. 네. 팔고 나면 마음 많이 생각보다 바뀝니다. 예, 저도 지금 이제 빌라 계약되고 나니까 손에 5천 받지만 마음이 편해져요. 네. 그건 정말 팔았어야 되는 거고요. 대개는 아 얘도 오를 수 있어. 사고 지금. 나면 불안하고 팔고 나면 또 오를까 봐 불안하고 또 투자자들은 그래요 원래. 지금 GTX 지금 부천으로 들어온대요. 네,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스완 네. 투자를 네. 제가 조금 더 와닿는 한국어로서 표현을 하자면 네. 스완 투자의 정확한 의미는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드리면 올라도 기분 좋고 내려도 기분 좋을 만큼 그러니까 내렸을 때 추가로 살 만큼의 현금은 있으면서 올랐을 때 좋고. 아쉽지 않을 만큼의 그 균형을 말하는 거고요. 그 네. 균형은 사실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100 중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딱 그 기분이던가요? 현금 30% 정도 있으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 편하더라고요. 아, 70덩어리가 좀 내렸어도 30으로 더 사면 되니까 맞습니다. 좀 더 내려라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최용석 매니저님께 이 정도 듣도록 하고요. 저희 또 하늘 진짜 나는지 안 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UAM 얘기도 네, 빨리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되죠? 네, 예. 오늘은 최용석 매니저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일타강사 대치 WM의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